안녕하세요. 해양안전캐스터 홍화정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많은 해양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은데요. 해양 레저를 재밌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해양 레저의 안전수칙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닷속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이안류라 하고, 이안류 발생 시 침착성을 유지하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대기하거나 수영이 가능한 경우 물의 흐름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주는 바다지만 한순간에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그렇다면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낚시와 해안가 캠핑은 안전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산 낚시라든지 갯바위 낚시 도중에 구명동의를 꼭 착용해야 되고, 음주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선장은 승객 승선 시에 가성이라든지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승선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명동의 등을 정확하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선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바다의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낚시 도중에 발생하는 쓰레기 등은 해상에 버리지 마시고 육지로 가져나와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 레저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미리 안전수칙을 잘 알아두고 위험 상황에 대비한다면 즐겁게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겠죠?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 레저 문화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해양안전캐스터 홍화정이었습니다.